찍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월랑은 농부입니다. 아,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바람에 제가 전화도 못 받고 오늘 지역 그 여기 성남 지역 그 유선 방송 아름 방송에서 또 촬영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또 월요일이면 저희가 또 경매에 출하하는 날이고 그래서 전화도 못 받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구매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상품 소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한 세 분 정도가 바이솔도 요번에 좀 같이 좀 판매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솔이 이게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2cm 이 12cm 합은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뭐 2,000원, 3,000원 하는 그 9cm 말고 12cm 합은을 4,000원에 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15cm 합은은 이제 종류가 이렇게 바이솔도 이렇게 미니 타입, 큰 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상품 이제 대국이라고 동양란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여배품입니다. 입에 무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육종된 대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양란하고 동양란을 교잡해 가지고 만든 이제 우리가 그 동양신비라고 하는 품목입니다. 자, 얘는 12,000원입니다. 자, 12,000원에 이제 충분히 그 물량은 있으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차분히 그래서 동양란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태조라고 쟤보다는 무늬가 좀 더 선명하고 조금 더 그 옆선이 좀 날카롭죠. 그래서 얘는 태조라고 얘는 15,000원에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크에 심어진 겁니다. 바크에 제가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바크에 이렇게 뿌리 상태가 이거는 특히 좋네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좋을 수는 없고 아무튼 물건이 좋은 것들만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신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상품이 어제 했던 이 코코넛 이거 보여드리는데 요거를 그냥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코코넛 열매를 반을 쪼개서 철사가 간 다음에 위에 틸란드시아가 있고 이온안사가 있고 밑에 틸란드시아가 있는 겁니다. 얘가 8,000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남의 집에서 이게 수입 들어온 물건이고 제가 이렇게 막 경험 없이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기르고 있는 틸란입니다. 자, 이렇게 좀 클로즈업 해주실래요? 기존에 있는 틸란디아시아는 이제 얇습니다. 그래서 얘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선보이는 틸란디아시아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 이제 만화동산이라고 후배가 많이 기르던 거 제가 1년 좀 안 되게 길렀습니다. 얘는 2만원입니다. 틸란디아시아 대형종 2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그 샘플을 풀분 플라스틱 화분 자 플라스틱 화분이 좋은 게 이렇게 밑에가 바람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이 사각이기 때문에 키핑장이라든가 우리 베란다에 최대한 다육이를 많이 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밑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외경을 기준으로 바깥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아 이게 사각 화분이다. 그 다음에 자 원형 화분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형태만 분재 화분처럼 됐는데 여러분들 올려드린 대로 가격은 제일 큰 게 아마 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30cm입니다. 30 외경이 자 이건 비싸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바크가 이게 시중에 뭐 이거 아마 뭐 한 2,000원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대립 엊그저께 영상에 보냈대 대립 요 정도면은 한 5,000원어치니까 5,000원어치만 바크는 사면은 충분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만원어치 달라 그러셔서 뭐 드리긴 하겠는데 요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미립 이거는 애기들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쓸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크 산업이 이 붕괴돼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 예, 예. 아, 참. 자, 이게 이게 미립종입니다. 보시면은 미립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급드리겠다라고 한 말씀 드렸던 거가 이게 뉴질랜드산 최고급 바크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도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소량, 취미로 소량을 하기 때문에, 자, 요걸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은 이 바크보다 이 바크가 3배 정도 비싼 바크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중에 없는 거니까 제가 요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거보다 큰 대립종이 있었는데, 대립종은, 예. 아, 이건 제가 안 해놨네. 이거는 대립종입니다. 얘는, 아, 얘는 아까 그, 저 애가 뜬 저 대국이라든가, 청금 이런 거고, 예, 대립종. 이거는 이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는 미립종, 얘는 한 중립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 그래서 얘는 동양란처럼 저렇게 묘 때 쓰는 거고, 이 정도 주로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립종이면은 여러분들이 폭넓게 쓰실 수 있다. 그래서 바크는 그렇게 드리겠다. 그다음에 이끼는 메이드 인 칠레.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정말 품질이 차이가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차이난지 그 사람들이 이름을 작명을 잘했어요. 다 차이가 납니다. 다 써가지고 금방 망가진다 그러면은, 아, 이거 차이가 나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자, 이거는 메이드 인 칠레입니다. 칠레산. 자, 보시죠. 이게 발이 이렇게, 그, 이제 짧아요. 많이, 네, 짧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허접난 농가는 거의 95% 이상이 적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뉴질랜드 산을 우리 농협에서 이렇게 오늘 그냥 특별히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 산은 풍란을 하시는 분들, 그 소량으로 풍란을 하시는 분들 아주,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거 할 때는 이거를, 발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거는 발이 길어서 색깔도 색깔이지만은 이 발이 길어서, 보십시오. 발이 길어서 이렇게, 자, 요거보다 5,000원어치면 요거보다 좀 더 드리겠습니다. 10,000원어치면 여기 가득 차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욕심, 바크 수태를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소량만 있으시면 되니까,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하시면은 주변 분들하고 나눔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카스 병은 여러분들이 너무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비료는 있는데 바카스 병이 없어요. 병이 더 비싸요, 비료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가지고 밤에 그냥 또 가서 용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 거, 요 그 시중에 들어가는 양만큼 들어가는 좀 작다 그랬는데 8,000원 하는 그거를, 그 용기를 요걸로 새로 했고요. 그 다음에 농약은 여기 진딧물만 듭니다. 다른 것들도 듣긴 하지만은 일반 벌레, 그래서 진딧물이 잘 끼는 거. 다육이 같은 건 진딧물 별로 안 낍니다. 그래서 치자라든가 장미라든가 그런 애들은 100% 진딧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딧물이 좋아하는 거, 호박이라든가 뒤에가 거칠거칠하는 애들은 진딧물이 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거 화분, 요거면은 우리가 하는 이 화분 10개에서 20개 놔도 돼요. 많이 넣으시지 마세요. 많이 넣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아주 많이 사신 분들한테 제가 이게 2개 드리고, 이게 많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요거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차밍루비는 이게 작은 거, 얘도 한 거의 한 4년 거의 가차이 된 건데, 이거 5,000원짜리는 물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는 백발부들이 나가서 저는 그게 이렇게 종자로서 분주해가지고 포기 나누기 해서 쓰는 데는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5,000원짜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막실라리아 노란 거, 향기 있는 거, 얘네들은 지금 이미 꽃들이 다 피어 있습니다. 옛날 영상부터.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은 거 10,000원짜리는 꽃이 다 피었다. 그리고 5,000원짜리는 이렇게 몽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우리를 꼭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5,000원짜리를 주문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그냥 그 요런 것들은 뭐 요런 것들 6,000원 받아가지고 제 뭐 한 7, 8년 되는데
얘는 향기가 있는, 얘는 향기가 없는 이제 두 가지 거를 하는데 많지 않아요. 이게 양도. 그리고 이렇게 백발부가 상태가 썩 좋지 않으니까 세순을 잘 받으셔서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는 핑크고 얘는 새로운 것들, 얘네들은 상태가, 얘네들은 뭐 이제 아직 어리니까 준비 안 하면 이렇게 네 개, 작은 건 4,000원씩, 큰 거는 6,000원씩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에 그걸 한번 해봐 드렸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허접난 이제 작명을 제가 했습니다. 예? 스트로베리 딸기 크림, 그래서 스트로베리 크림이라고 이게 신품종이니까 백색의 빨간 리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월나는 농부 거기 밑에를 눌러보시면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품절입니다. 더 이상 드릴 것도 없고 이미 거의 다 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영상 올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이 멍우리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멍울이 있는 게 거의 없고 거의 만개된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개된 거는 나는 주문을 취소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태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번 날에 꽃을 자른 지가 꽤 됐는데, 예?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백발부에서 또 그 다음 촉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보이죠? 자, 여기도 올라오고 올라오도. 얘는 워낙 크니까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3만원 파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꽃을 한 템포 빨리 자르면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건데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품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이거 영상을 보신 분들이 무려 만 명입니다. 만 명 같이 온 분들 중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문자로서 하셔야 서로 간에 오해가 안 생기고, 또 하나 그 중에는 어머님들, 오늘 여러분들 이제 통화를 어제부터 했는데 나는 문자를 할 줄 모른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분들은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제가 제 전화 말고 제가 다 커버를 못하니까 우리 그 대표이사 전화를 한번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저도 조금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하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마무리해서 제가 문자도 미처 못 드리고 전화도 못 받았던 것들 오늘 저녁 늦게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 있었죠. 자, 온시디움이 어제만 하더라도 별로 안 폈었는데 이제 멍울이가 부풀어서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끄트머리가 이렇게 휘어져서 가야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멍울이 상태의 꽃을 되도록이면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다 잘 피니까 그리고 문자를 꼭 하시고 전화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필요하면은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봤는데, 어제 오늘처럼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접속을 요청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막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요? 이렇게 걸어놨던 애가 이렇게 덴드로비움이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되죠? 쇼핑은 돈 지불하고 물건이 오기 전까지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소풍 가서 도시락 까먹으면 그 소풍은 그 순간부터 허전합니다. 우리 소풍이 상자 끝나도. 없어진 거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저하고 밤 11시에 여기 양재동 하나로 마트 가가지고 그냥 셋이서 이렇게 넷이 우리 딸 둘하고 넷이서 박스를 그 이렇게 뭐죠 우리가 뭐 한 20만원 사고 박스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여유롭게 가지고 쳐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왔어요. 왜? 당장에 박스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내려놓고 오늘 아침에 촬영하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다고
깡냉이 장수 아저씨가 그 박스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 그래서 참, 아, 뭐, 제가 도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아, 이건 도둑은 안 되겠다. 그래서 박스도 이제는 쿠팡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도착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박스가 그래서 규격이라든가 공간이 잘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가는 길인데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어찌됐든 서운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아지 불러주세요. 네. 강아지를 불러보세요. 감자! 콩! 감자! 산책 가자! 아, 오늘은 개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촬영하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그 양 등뼈로 애들을 포섭했는데 아 이제 예, 소리 나는군요. 이쪽이 왔네요. 예. 여러분들 우리 댕댕이 목소리 들으면서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월요일이에요. 아 오늘 월요일입니까? 예 제가 월요일이라고 정정해주네요.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예, 예.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